좋아요. 애인도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외로워서 싫어요. 힘든 내 가슴에 꽃처럼 날아와 사랑을 심어놓고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여자. 애인도 좋아요. 그대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쓸쓸해서 싫어요. 힘든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 사랑은 심어놓고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남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에서
사랑의 티슈. Yeah.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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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도 치면서 난 생처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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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도 치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Yeah. 잊지 못한 사랑의 티슈들. 잊지 못한 사랑의 티슈들. 30위 김권 주사위, 29위 이유진 전화하세요, 28위 이태호 버팀모, 27위 손희경 쓰러집니다, 26위 민지 조헌, 25위 유진아 속 깊은 여자, 24위 이진간 가지마세요, 23위 김유민 사랑의 밧줄, 22위 조항조 만약에, 21위 바나 검정 가방. 마을로 사랑을 시작된 후에 이어 제2의 고향 그리고 전성기 이유진 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어제 당신과 나눈 못다한 얘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설레이는 행복의 시간 당신과 함께 할래요. 내 사랑하는 당신에 모든 걸 주고 싶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이니까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어제 꿈속에서도 당신을 봤죠. 내 손 꼭 잡아주었죠. 장미보다 빨간 사랑 잊을 순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걸 주고 싶어. 그게 내 사랑이라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이 세상에서 넌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이니까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혹시 전화가 꺼져 있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넓은 바다처럼 커다란 가슴으로 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내게 너무 좋은 당신.
20위 박일준 왜왜왜 19위 김민교 일편단심 18위 최석준 권립사랑 17위 최준희 여정 16위 현진우 빈손 15위 박응진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14위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자 13위 박진도 똑똑한 여자 12위 이청용 사랑해 말도 못하는 11위 이용 사랑해 상처 사랑할 줄 아는 멋진 남자 가요계의 신상 박봉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피곤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피곤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 그대와 둘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네, 성인 가요의 힘 MBC 가요 베스트 천년 전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내일이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데요. 벌써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 전주에서 펼쳐진 MBC 가요웨스트 현장 분위기로만 봐서는 다시 계절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옷차림도 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열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전통을 아는 전주 시민들이라 그런지 소리 듣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저들도 너무 기쁘고요. 너무 아름다운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마음으로 듣는 게 관객의 몫이라면은 좋은 소리를 내는 건 바로 네. 가수의 몫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그 노래에 대한 열정, 그 카리스마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뿜는 그 열기가 얼마나 이렇게 광채가 되는지요. 네.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
이 혈관 하나하나까지가 정말 가수로 타고난 분인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는 저희들도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분을 네.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가수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춘화 씨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하춘화 선배님 볼 때마다요. 아니 노래를 어쩜 이렇게 한결처럼 잘하실까 하시거든요. 올해로 지금 데뷔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6살 때 해서 올해 45년이 돼요. 45년이요? 45년이요. 네. 이야, 박수 한번 주시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최고의 가수입니다. 기록이 많습니다. 앨범이 한 130여 장이 나왔고요. 곡은 한 2,500여 곡이 되고 8,000회 이상의 공연을 했고요. 기네스북에 올랐고 또 최근에는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럴 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많은 곡들을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는데 조금 전에 영화만이랑 불러주셨는데 이 노래가 몇 년 된 것이죠? 73년도에 나왔어요. 73년도요? 그러면 지금 뭐 30년이 넘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막 따라서 부르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요 중에서도요 네. 한 몇 년 만에 사라지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몇십 년이 흘러도 우리의 국민의 가요로 남아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대중가요로서의 명곡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30년을 함께 해왔던 노래가 바로 영화만이라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하춘아 씨의 노래를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어깨를 담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에서 MBC가 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씨, 비빔밥 드셔보셨어요? 저 아직 못 먹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 무대 마치고 먹으려고요. 근데 네. 제가 가요베스트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바로 전국 곳곳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만 제가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지역의 특색에 잘 맞는 그렇죠. 음식만. 그중에 우리 전주 네. 비빔밥은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그럼요. 해외 네. 나가실 때도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요. 네. 우리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 그럽니다. 맵지 않을까요? 아니 약간 맵게도 먹어도 네. 뭐 너무 그러니까 웰빙 음식이라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들과 그렇죠. 함께 웰빙 비벼 먹으니까. 음식. 그렇죠. 네. 뭐 전자면은 비빔밥 말고도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이요? 이야. 너무 좋아하는데 아침 해장할 때 좋잖아요. 그렇죠. 해장할 때 네. 하루 3끼 콩나물 국밥만 먹으래도 먹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많이 먹고 가야 될 텐데. 네. 자, 설렙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악, 이 가요계에도 이 비빔밥처럼 선후배 또 신인과 성인 가수들의 그 조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사랑을 기대하는 그 신인들의 그런 무대입니다. 베스트 메들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경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베스트 메들리 호소를 짓은 허스키 보이스 준비된 신인 이소영 사랑이 필요해요. 생기발랄 서인가요의 새바람 박진선이 노래합니다. 고무신 사랑. 거꾸로 심지 않을게요. 변치 말자고 약속한 그날 밤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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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당신은 내 사랑.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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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대를 원해요. 그대를 사랑한 연인이 되어 언제나 난 행복한 사람.
내 사랑 몰라주면 어쩌나 김연의 어쩌나 진짜 우리 눈물의 의미를 아는 남자 진심원의 남자이니까 내 목숨 걸고 잊어보 허리 무대 위의 영원한 젊은 오빠 현철의 아미세 진이 여자의 마음을 울리는 당신 이혜리의 당신은 바보야 신은 바보야 등에 폭도 튀는 신세대 쌍둥이스타 뚜띠의 300원 오이 당신을 보는 한마디 박주의 창이야 사이 가거라 잘 살아라 소미의 바이바이야 3위 사랑은 무조건이야 박상초의 무조건 가요 베스트 1위 후보 현숙의 월화수목 금 토일 최진아의 아줌마 너무 좋아 여러분 MBC 가요 베스트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1위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함께라면 365일 언제나 맑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연수 이번 주 1위 후보고 월화수목 금토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들림없는 이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대 사랑해 둘이 둘이 단둘이 서울 둘이 월화수목금 토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해 나는 그대
빈띠 끝은 어디인가? 끝나지 않는 1위 행진 아줌마 전성시대 이번 주에도 1위에 도전합니다. 대진아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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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자 여기 계시는 아줌마들 그리고 TV를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이요 우리 아줌마들 파이팅! 아줌마 만세!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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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삶에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아줌마 네. 자 태진아씨 현숙씨들이 오시고요 태진아씨 참 많이 탔어요 사은이 탈 만큼 타지 않았어요? 글쎄요 지금 한 많이 탔어요. 예. 몇 번 탔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타셨는데 욕심이 좀 날 것 같아요. 현숙 씨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내가 좀 되지 않을까? 네. 네. 아니에요. 네. 선배님 계시니까 네. 네. 그 그늘이 얼마나 큰데요. 네. 선배님 드리세요. 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미치겠어요. 자 그러면은 빨리 발표하세요. 발표를 네. 하겠습니다. MBC 가요 베스트 이번 주 1위 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선곡은 조사입니다. 네. 600대 357 방송의 수 네 방송의 수는 현숙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기 방송인과 선호동 유머 박정 박수입니다. 200대 200. 이번 주 가요베스트 영예 1위는 태진아의 아줌마 태진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태진아 씨가 이번 주에도 1위를 하셨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현숙 씨 고향에 와서 제가 현숙 씨 상을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숙이 다 제가 시집 보내고 제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뭐 다른 장르도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성인가요의 선후배, 선배의 네. 따뜻한 마음씨 또 후배가 또 선배를 네. 존경하는 마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천년 전주에서 네. 이 멋진 밤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 뭐 너무 멋있습니다. 저 네. 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아름다운 밤에 태진아 씨가 1위를 하셨습니다. 앵콜로 다시 한번 아줌마 듣도록 하고요. 제니어스 네.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저에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업 잘 되시고요. 가족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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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전에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